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순두부찌개 하는 거죠? 예. 순두부찌개는 이거 순두부 중국 순두부인가요? 예, 중국 순두부인데 중국 분들은 순두부에다 설탕만 뿌려서 잡수더라고요. 네. 근데 우리는 밥하고 같이 국같이 여기다가 고기나 해산물이나 예. 그 조개 야채, 같은 것도 맛있고. 예, 예. 그렇게 해서 밥하고 같이 먹는 그런 음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. 고춧가루 있는 거 보니까 좀 매콤한가 보네요. 예, 매콤하게 하는 거고 요거는 불고기고 그다음에 참기름, 간장. 뭐 한국 음식에 다 들어가는 것들로. 이 뚝배기가 여기 끓일 수가 없어요. 전기가 안 돼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저기 여기다 끓여서 여기다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그럼 지금부터 쿡을 해볼게요. 그러니까는 집에 가스불이 있으시면 이거를 직접 뜨겁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.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. 네. 예. 자, 그래서 참기름 좀 넣고. 참기름을 좀 넣고 이거는 소고기에다가. 소고기 넣어서 잘 볶아주고 양념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양념이 돼 있으니까. 오. 이거 엄청 뜨겁네요. 예, 네, 엄청 뜨거워요. 그다음에 드려야 되는 게. 다음에 뭘 드려야 되죠? 순두부? 예. 순두부를 다 부으면 되나요? 부으면 돼요. 예. 아주 간단하죠? 냄새가 좋아요. 예. 근데 이거 연기가 잘 빠지는 데서 해야겠어요. 예. 냄새가 좀 집에 뱉고. 아주 간단하죠? 예. 그리고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 넣으면 되고. 예. 그다음에 이게 간이 안 돼 있으니까 간장, 이거 국간장이요. 조금 한국 간장이에요. 그러니까는 한국 간장 짠 간장이고 단맛이 좀 적고. 예. 이거 좀 넣으면 이렇게 되고. 해서 그냥 끓이면 돼요. 아주 간단해요. 끓기만 하면은 문제 없는 거고. 예. 그다음에 이런 뚝배기 하실 때는 이게 열이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리실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요. 굉장히 간단하죠. 집에서 항상 해 먹을 수 있는 음식고요. 또 참기름 냄새도 많이 나네요. 간 좀 보실래요? 간이요? 예. 제가 한번 또. 아 그냥 저 그릇 저 조그만 그릇 여기. 국자도 없는데. 떠서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아. 싱겁습니까? 아니요, 딱 맞아요. 딱 좋아요. 진짜로 지금 딱 좋은데. 예. 이거 드실 때 입천장 조심하셔야 돼요. 엄청 뜨겁기 때문에. 그리고 이렇게 참기름을 조금 한 방울만 넣어주시고요. 다 끓인 다음에 파를 살짝 얹어주시면 돼요. 파를 얹어주시면 돼요. 예. 그럼 다 끝났어요. 너무 간단하죠? 여기다가 담아서 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. 이게 그릇이 좀 크네요, 지금은. 근데 이거보다 작은 그릇들이 있어요, 한국에는. 이거보다 아주 작은 그릇들이요. 네, 그래서 이거 이 정도 되면 여러 명이 나눠 먹으면 되고, 그다음에 작으면은 혼자서 먹으면 되고.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끓여가지고 계속 부글부글 끓일 때 그래갖고 이 테이블에다 놓으면은 맛있겠죠? 네. 예. 그래서 예. 누구? 순두부찌개였습니다.